할렐루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케 되시는 가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가문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발렌타인 데이입니다. 그 아무에게나 초콜릿 받으셨습니까? 저도 코로나 이전까지는 우리 학생들이 의리로라도 하나씩 줬는데 이제는 하나도 안 줍니다. 그러나 오늘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줄 믿습니다. 초콜릿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학생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칠 때는 참 긴장을 많이 합니다. 한 학기에 두 번씩, 1년에 네 번, 중고등학교 6년 동안 다 친다고 가정하면 한 24번 정도를 반복해서 중간 기말고사를 쳐야 되니까 상당히 힘든 시간의 반복이지요. 그런데 시험을 다 친 후에 전화하면은 잘 쳤다고 이야기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목사님 망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다짐합니다. 목사님, 다음번에는 저 꼭 잘 칠 겁니다. 이제 이번을 경험 삼아서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 것 같아요 라고 몇 번이고 굳센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청소년 부서를 몇 년 하고 나면 이 친구가 다음번에 시험을 잘 칠지 아니면 또 망할지 대충 예상이 됩니다. 지금 당장 현실의 변화와 구체적인 계획이나 노력이 없이 마냥 이번 시험을 통해서 충격을 받았고 깨달은 게 많았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잘 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학생들이면 100이면 100 또 망합니다. 단지 시험 친 후에 표현만 조금 달라지죠. 목사님 망했어요 에서 목사님 이번에는 개망했어요 이렇게 바뀝니다. 더 강하게 망했다는 거죠. 이렇게 시험으로 충격을 잠시 받지만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친구들의 변명은 한결같습니다. 목사님 깨달은 게 많았으니까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컨디션 나쁜 것 치고는 잘 쳤어요. 공부 안 한 것 치고는 잘 쳤어요. 친구들과 같이 놀았는데 그 중에선 제가 제일 잘 쳤어요. 이런 친구들을 보면 우리는 정신승리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정신승리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기에게 불리하거나 나쁜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상황으로 왜곡하거나 근거 없이 좋아질 것이라고 확신하며 정신적인 위안을 삼는 행위를 우리는 정신승리라고 합니다. 이 정신승리라는 단어는 중국의 근대 비평가이자 유명한 작가인 룩신이라는 작가가 쓴 이 악휴정전이라는 책에서 비롯됩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악휴라는 주인공은 이 동네 깡패한테 심하게 얻어맞고도 내가 아들뻘 되는 청년들과 싸울 수가 없어서 그냥 내가 맞아줬다, 그러니까 내가 정신적으로 승리한 거다 라고 해서 정신승리법이라는 것을 주장했고, 그래서 그런 애써 상황을 회피하는 태도를 계속 쌓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태도가 계속 쌓여가다가 마침내 악휴는 진짜 위험한 상황이 닥쳤는데 정작 그동안에 많은 준비의 기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자신을 깨닫고 목숨을 잃게 됩니다. 루시는 이 책을 통해서 정작 현실적으로 치열하게 준비하지 않으면서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도 마음만 태평하게 가지는 이 중국 자국민족의 의식을 깨우고자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너무 힘들면, 너무 고난이 닥치면 정신승리가 아주 잠깐 일시적으로 위로가 되기도 하고 필요도 합니다. 마치 고통이 너무 심하면 진통제를 잠시 복용하는 것과 같지요. 그런데 결국은 병의 원인을 치료해야 그 고통에서 자유해질 수 있듯이 상황의 원인을 직시하고 현실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정신승리는 더 큰 고통과 실망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최근 언론, 기독교 언론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셜미디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구절이 부동의 1위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에 코로나 이후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29장 11절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해가 되죠? 굉장히 사는 게 팍팍하고 힘드니까 이 말씀만 들어도 은혜가 돼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와, 이것만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좋아할 만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구절이 좋아지는 이유에 대해 크리스천 투데이의 마크 우주 목사님이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이 구절이 가지는 진짜 뜻을 모르고 마치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내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될 것이라는 얕은 확신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자기가 해야 되는 거룩한 책임은 회피하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은 다 잘 될 것이라는 느낌을 얻기 위해서 이 구절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정신승리의 구절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가 정신승리만 하게끔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완전 반대입니다. 앞뒤 문맥과 상황을 보면 치열하게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과 싸우며 살아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서는 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에 가장 혼란한 시기에 예레미야라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요시야 왕 말기부터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까지의 이 통치 기간 동안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는데요. 요시야 왕이 사망한 후에 왕이 뒤이어서 왕이 되었던 여호아하스는 이집트로 끌려가게 되고 대신 세워진 여호야김 왕은 이 이집트가 무서워가지고 이집트 편에서 바벨론에 저항했다가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 왕은 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고 대신 바벨론은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시드기야 왕을 유다 왕의 허소아비 왕으로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그 시드기야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지요. 말만 들어도 뭐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이었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29장은 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여호야긴 왕과 그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쓴 편지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가슴 아픈 현실 속에서 쓴 편지인 거는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히 가슴 아프게 쓴 편지예요. 사실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 예레미야의 편지의 감정을 우리가 제대로 느껴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예전에 우리나라의 남북관계가 굉장히 불안정할 때, 또 군대가 굉장히 힘들 때 군의 청년들을 보낸 어머니의 마음이 이와 조금은 유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어릴 때 저희 외할머니께서 개울가에서 어린아이처럼 혼자 우시던 모습이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경상북도 청송에 있는 저희 외갓집에 저는 방학 때만 되면 자주 놀러 갔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 굉장한 분이셨거든요. 엄청난 분이셨어요. 힘도 세시고요. 우리 손주들이 놀러 가면 고기 먹인다고 살아있는 닭의 머리를 한 방에 비트셔가지고 조금의 정도 남기지 않고 한 칼에 쳐내시는 분이에요. 막 닭이 막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막 비명을 지르는데도 조용히 해라, 우리 손주 먹여야 된다 하면서 단칼에 막 이 목을 날리시는 아주 막 단호하신 분이셨거든요. 근데 한 날은 이 개울가에 갔는데 외할머니께서 그 개울가에서 혼자 앉아서 펑펑 우시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런 할머니가 우신다는 게. 한 번도 안 우시던 분인데. 근데 가서 어린 제가 가서 할머니 왜 울어요? 라고 물으니까 이 최근에 군대 간 막내 외삼촌이 그리도 걱정이 되셨나 봅니다. 눈물을 툭툭 흘리시면서 우리 국창이 군에 있을 때 전쟁 나면 어떡하지? 라면서 어린아이처럼 우시는 거예요. 개울가에 눈을 씻으시면서. 당시에는 군 복무 기간도 3년이었고 지금처럼 군대가 편하지도 지금도 편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당시보다는 그 당시는 이 사고도 많이 나고 지금보다 연락도 잘 못하고 남북관계도 불안정했기 때문에 군대 보내는 것이 진짜 불안하고 슬펐던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다칠까, 혹시라도 어떻게 사고가 날까, 죽을까 걱정이 됐던 거죠. 예레미야 29장 1절에 보면 수신자가 나오는데, 이 편지에 수신자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포로 중에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었는데, 여기서 남아있는 장로들, 남아있는 제사장들이라는 표현은 살아남은이라는 뜻입니다. 사람 많이 죽고 많이 다치고 많이 행방불명되고 그 중에서 살아남은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던 중에 또 전쟁 중에 끌려가서 노역 중에 사고로 죽은 자들, 맞아 죽은 자들, 과로로 죽은 자들이 너무 많은 이 상황에 겨우겨우 살아남은 자들한테 이 예레미야가 편지를 쓴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프고 가슴 졸이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편지를 쓴 자도 아픔을 부여잡고 쓴 것이고
편지를 받고 보는 자도 그리움에 사무쳐서 가슴 아파하며 손을 떨면서 고국에서 날라온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편지의 내용이 이상합니다. 편지의 내용을 구조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9장 5절에서 6절에는요, 포로지 바벨론의, 뭐 29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서문만 이야기를 하고, 29장 5절에서 6절은 포로지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너희가 어떻게 바벨론에서 살 것인가를 말하고 있고, 7절에서 9절은 바벨론에서 영적으로 너희는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를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에서 14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우리에게 선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조가 왜 이상하냐면 바벨론으로 험난하게 끌려간 그 포로들에게 쓴 편지인데, 우리 욕심 같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인 10절부터 14절까지만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얘들아, 포로 생활 힘들지? 조금만 참아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야. 소망을 주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정신승리할 수 있지요. 야,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으면 우리 승리한대. 우리 소망이 있대. 라고 금방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처절할 정도로 치열하게 지금 있는 현실을 살라고 말합니다. 5절과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집을 지어라. 그리고 밭을 갖고 와라. 거기서 나오는 열매를 먹어라. 그리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너 아이까지도 바벨론에서 결혼시켜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 바벨론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내고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내라는 겁니다. 버티라는 거예요. 현실을 피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소망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이 무척이나 힘들고 팍팍하죠. 우리의 죄 때문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도 없는 고난과 장애가 우리 현실을 위협합니다. 그럴 때는 정말 현실을 외면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게 당연한 우리 인간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현실을 더 충실하게 살아내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7절에서는요,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이 평안해야 이스라엘 민족도 평안하게 버티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치열하게 현실 속에서 생명을 유지하며 버티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살아내야만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현실을 외면하고 도망치는 자들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현장의 책임을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내야만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모든 것에는 기다림과 버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공부를 해서 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시험에 합격시켜 주시지 않습니다. 지루한 책상 앞에서 하루에 몇 시간씩, 때로는 10시간 넘게 현실의 싸움과 또 몇 번의 시험 실패를 경험해야 하죠. 병중에 있거나 몸이 아프신 분들 대부분은 드라마틱하게 갑자기 짠 하고 낫지 않습니다. 지루한 회복의 과정과 피나는 재활의 시간이 현실이죠. 정말 피하고 싶지만 더 좋은 미래와 소망을 위해 우리는 좋지 않은 현실에 충실해야만 하는 의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복된 하나님의 소망을 위해 오늘의 현실에 충실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과 장래의 소망을 마침내 누리기 위해 우리가 치열하게 구체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해야 이 팍팍한 현실을 살아가면서 또 이 고통이 많은 현실 속에서 정신승리가 아니라 미래의 온전한 회복과 구원을 맛보는 진정한 승리를 이루게 되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29장의 편지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하고 계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반복하고 있는 말씀은 아마르야훼입니다. 아마르야훼. 뜻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입니다. 아마르야훼. 이 아마르라는 단어는 말하다는 뜻인데요. 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무려 5,300번 정도가 쓰이는데요. 이 흔한 단어가, 말하다라는 이 흔한 단어가 하나님과 붙어서 사용될 때는 하나님이 표현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 사용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창조기사 때 10번이나 이 아마르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할 때 이 가라사대가 아마루입니다. 이 말이 자주 사용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 29장에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14절에 또 이렇게 나와요.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라. 20절에 또 나와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용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싫었을 것이고요. 실제로 또 그렇게 예언한 가짜 예언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곧 돌아오시게 하실 거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곧 회복될 거야.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현실에 충실하지 못하고 희망고문하고 정신승리하게 한 겁니다. 그러나 역사가 다 지나간 후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런 포로 기간의 고통스러운 현장도 하나님이 허용을 하셨고 이 고난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지금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란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에 충실히 살아낼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권고하리라. 여기서 권고하다라는 말은 파카드라는 단어를 써요. 파카드. 여러 말로 이거는 해석이 되는데요. 방문하다, 돌보다, 깊이 생각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파카드 하신다라는 단어를 쓰실 때는 깊이 생각하고 들여다보신다라는 뜻이에요. 사무엘상에서 아들이 없어 고통스러워하는 한나를 하나님이 돌보셨다라고 할 때 이 파카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방문하셔서 깊이 만져주시는 거죠. 요즘 이제 대신방이 한참 진행되고 있으시지요. 여러분 은혜로우십니까? 은혜로우십니까? 청소년들도 또 주일학교 학생들도 대신방을 합니다. 때로는 자의에 의해 아니면 부모님에 의해 강제로 신방을 받기도 하는데요. 열심히 집을 찾아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깜짝 놀라기도 하고 어쩔 줄 몰라하기도 합니다. 목사님들이 자기 집에 들어오고 자기 방에 들어오니까요. 어떤 친구들은 오 진짜 왔네 라면서 놀랍니다. 지가 오라고 해놓고는 진짜 갔다고 놀랍니다. 아니, 저 같아도 놀라겠습니다. 별로 친하지도 않은 목사님이 갑자기 자기 집에 자기 방에 들어왔으니까요. 놀랍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할 겁니다. 민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 시간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과 이야기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힘들었던 거 이야기 나누고 어떻게 지내는지 이야기하고, 그러면 십중팔구는 진지하게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또 고민을 나눕니다. 어떤 친구들은 펑펑 울기도 하고요. 어떤 친구들은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간절하게 기도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끝은 이렇게 끝납니다. 자 이제 우리 앞으로 더 자주 보자, 더 자주 연락하자, 그리고 그 뒤로 진짜 밥도 많이 먹고 상담도 더 자주 하게 되고 더 자주 연락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파카드입니다. 아무 관계가 없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주권적으로 내 삶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게 느껴질 때, 그리고 그렇게 보호받고 돌봄을 받는 관계로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 그것을 권고하다, 파카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 어떤 신들에게도 없는 하나님이 가지신 아주 독특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당장 근처에 큰 절에 한번 가보십시오. 절 기둥마다 천정마다 연등에 소원을 가득 적어놓고 다 달려있습니다. 그렇게 소원을 적고 절 기둥과 천정에 다 매달아놓고 그 신을 그걸 매개로 만나고자 하네. 세상 모든 신들은 인간이 직접 가서 그 신들에게 소원을 빌고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파카드 하시면 반대예요. 인간의 현재 상태와 상관없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카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허우적되며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십자가라는 전권적인 은혜를 주신 것도 바카드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바카드를 이미 경험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그 현실을 충실히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전격적으로 우리를 방문하시고 임재하셔서 삶의 고난을 마침내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아마르야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방문하리라. 그리고 마침내 돌아오게 하리라.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파카디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회복시켜 주시고 마침내 좋게 하시고 온전케 하실 것을 믿으셔서 현실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1절에 우리의 미래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소망이 있음을 말씀하신 후에 12절과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명령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실을 살며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 찾기를 원하세요. 여기서 질문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70년 지나면 돌아오게 하시는데 내 미래는 소망이라고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왜 기도를 해야 돼요? 왜 힘들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는데.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습니다. 애들한테도 받고 청소년들한테도 받고 청년한테도 받고 어른 성도들한테도 받습니다. 이번에 수련회 가서 또 두 번이나 받습니다. 계속 물어요. 이 세대가 바뀌니까 계속 물어요. 기도하기가 싫은가 봐요. 어떻게든 안 할 기회만 있으면 안 하려고. 아니, 다 계획돼 있는데 목사님 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너지신 것을 건축하시고 황무한 땅에 심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루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이루어지기를 계속 기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리예요. 그렇게 하기로 하셨지만 그 이루시는 것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회복을 위해, 가정의 회복을 위해, 나라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13절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 기도하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전심으로라는 말은 레바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번역되기로는 마음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Heart. 하트, 마음으로 찾아야 된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근데 이렇게 해석이 돼버리면 의미가 우리에게 제대로 안 와닿습니다. 지금 이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육체와 정신이 있으니까 이거는 정신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구나 라고 잘못 이해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부분을 이 레바브, 전심으로 라고 착각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적용을 이상하게 합니다. 제가 이제 다른 학생부 사역자들하고 다른 교회 사역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다른 교회 주일학교에도. 여러분, 다른 교회 주일학교 다음 세대 사역들이 얼마나 무너지신지 여러분, 무너졌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가슴이 아파요. 노하우를 막 나눠요. 만나서, 아, 청소년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또 이런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야기하면, 하,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부터 진짜 반드시 적용해 봐야지 하고 호기롭게 주일날 딱 갔어요. 갔는데, 원래 예배를 드리는 학생들이 한 15명 정도 되는 교회였다고 합니다. 근데 딱 이제 적용하려고 딱 갔는데 아무도 안 온 거예요. 한 명도 안 온 거예요. 반주자도 안 왔어요. 찾아보니까 중간고사 기간이라고 안 온 거예요. 놀라운 거는 부모님들은 다 예배 드리러 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까 대답이 가관이에요. 목사님, 시험 기간이라고 바빠서 온라인으로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그랬어요. 왜 그럼 밥도 온라인으로 먹지 왜? 아니, 뭐 하려고 힘들게 밥 차리고 설거지하고 막 반찬을 하니까 온라인으로 먹으면 되지. 어? 결혼도 온라인으로 하고 운동도 온라인으로 하고 다 온라인으로 하지. 왜 몸을 움직이나? 화가 나서 막 그랬어요. 여러분, 전심으로라고 해석되는 이 레바브는요, 당시 고대 히브리인들에게는 행동의 근원, 우리 존재의 근원이 되는 한 장소를 이해합니다. 우리 몸의 어느 한 장소. 그걸 해석할 방법이 없어서 마음이라고 해석을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레바브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은 내 몸을 움직이는 가장 근원이 되는 것, 그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내 정신과 몸과 육체와 물질과 상황과 환경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가장 우선순위를 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우리 표어가 예배를 회복하는 해입니다. 내 몸과 마음을 다해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예배에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탁월한 번역이에요.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거절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멋있는 상태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거절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거절할 수 없는 신앙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거절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반드시 만나 주실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정확하게 적용된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인데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다니엘이 오늘 본문 예레미야 본문 29장에 이 예레미야의 편지를 읽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가 보내졌을 때 다니엘은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태여서 시기적으로도 맞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삶이 이 29장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치열하게 버티면서 살아냈을 뿐만 아니라 왕에게 충성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며 그 말씀에 순종한 다니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의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자굴에서도 살리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죽음에서도 구원하시고 그 삶을 통해 바벨론의 왕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삶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의 팍팍한 어려움 속에서 힘드시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움직여짐을 믿으실 때에,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주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회복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현실 속에서, 내일의 소망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은 지금의 상황 속에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면 내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찬란한 미래의 은혜의 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오늘도 주님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기도문을 보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현실의 막막함 앞에 굴복하지 않게 하소서.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며 찾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현실의 어려움 속에 힘들어하는 우리 사랑하는 분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막막함 앞에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마침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은혜 앞에 순복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여 마침내 모든 것을 회복하는 우리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든 현실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회피하고 싶은 저희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변하지 않기에 오늘도 버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현실의 이 막막함 앞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전권 아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가난함과 우리의 모든 공허함들과 우리의 어려움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의 은혜로 회복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